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NDC에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에누마라는 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키키스쿨이라는 프로젝트를 탄자니아에서 플레이 테스트를 한 경험을 나름 색다른 경험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김영진이고 22년 차 게임 개발자입니다. 저는 에이시소프트에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에이시소프트에 98년에 입사해서 리니지 2, 호두 잉글리시, 그리고 MXM이라는 게임의 그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2017년 9월에 이직을 에누마로 이직을 해서 현재는 키키스쿨이라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누마라는 회사를 별로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토도 수학이라는 그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앱으로 그냥 유명한데요. 나름 그 업계에서는.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게임 디자인 기법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앱을 개발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누마라는 이름은 그 이뉴머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세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한명한명그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탄자니아를 다녀오게 됐는지 사건의 발단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누마 대표인 이수인 씨는 제 대학 그 동기이기도 하고 되게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에이시소프트에서 같이 일하기도 했었고요. 그 작년 7월쯤에 그 이수인 대표가 근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제가 에이시소프트 다니고 있을 때죠.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데 참여 중인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수인 씨 말투가 원래 조금 이러는데요. 그 엑스프라이즈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은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만드신, 그러니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존의 시장이나 거대 기업,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높은 기술력을 가진, 그리고 엔터프레니어십이 있는 작은 집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할 때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믿는 글로벌한 NGO인데요. 엑스프라이즈가 띄운 첫 프로젝트는 그 안사리 엑스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세 명이 탄 유인 우주선을 그 지구궤도 100km까지 띄워서 무사히 다시 돌아오면 사람에게 1,000만 불을 주겠다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 게임 개발자들한테는 이 프로젝트에 존 카막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르마딜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진 않았는데, 그래서 나름 그 회자가 됐던 프로젝트고, 엑스프라이즈는 이외에도 그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굉장히 거액의 상금을 그 기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걸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컴페티션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거는 구글이 펀딩을 한 루나 엑스프라이즈겠죠. 에누마가 참여하는 것은 이 중에 앨런 머스크가 후원을 하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입니다.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그 가혹한 환경에서 타블렛 기반 기술을 가지고 7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이 기초적인 수학, 덜셈, 뺄셈, 곱셈과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시한 기업에게 1,000만 불을 주겠다라는 컴페티션입니다.
컴페티션이니까요. 오디션 같이 각 단계마다 과제가 있고 그 과제 결과로 참가자를 탈락시켜가면서 남은 팀들이 다음 라운드로에서 겨루게 되는 시기인데요. 에누마는 그 당시 키키스쿨이라는 제품으로 최종 결선 다섯 팀 중에 하나로 내정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법은 뭐 단순합니다. 그 결선 진출팀이 그 각자 만든 앱을 지금 여기 탄자니아의 탕가라는 지역에 그 150개 마을에 한 3,000명 정도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앱, 그 타블렛을 나눠주고 1년 반 동안 자유롭게 쓰게 시킵니다.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충전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험을 한번 보고 끝날 때 시험을 한번 봐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팀에게 1등을 시켜주겠다라는 구성인데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태양열 발전 그 기고,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서버 한 대 놓고 거기에 이제 연결하면 그 충전되면서 로그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인터넷 안 되고요. 그 1년 반 동안 딱 두 번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뻥나도 핫픽스 할 수 없고요. 로그는 그 여기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유네스코랑 이제 세계 식량 계획 분들인데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칩차 타고 가서 USB로 서버에 있는 그 로그 가져다가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매료됐습니다. 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재밌겠고 인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수인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되게 고마워서 이제 진짜 참여해줄 수 있어 고맙다. 나 거기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수인 대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엑스프라이즈 컴페티션에 제출을 그러니까 파이널 버전 빌드를 제출해야 되는 시한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버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제출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탄자니아에 이제 필드 테스트 세팅을 하고 이제 그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 한 건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네가 가라 그런 건 가겠다고 했습니다. 탄자니아요. 예, 아프리카 대상 프로젝트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한번 가겠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주사도 한 8방 맞고 말라리아 약도 먹고. 그래서 탄자니아는 여기 있는 나라인데요. 그 한국에서 가려면은 저는 이제 아부다비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아부다비를 거쳐서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탄자니아 지도고요. 그 저기 20시간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여기 내려줍니다. 다레살렘이라는 제일 큰 도시인데요. 탄자니아는 사실 북쪽에 이제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되게 유명한 나라죠. 케냐랑 그 국경에 있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다레살렘에 내린 다음 여기서 1박을 하고 이제 하루에 한 편밖에 없는 비행기를 타고 남쪽에 있는 음투아라로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여기에 그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못 간 애들을 거둬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시는 한국인 그 선교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애들을 한 30명 정도 케어를 하시면서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뭐 테스트 개요는 그러니까 뭐 파이널 CBT 비슷한 거죠. 그 출시하기 전에. 6세에서 11세 아이 약 30명 정도 대상으로 했고
기간은 이제 작년 8월 24일에서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진행을 한 거에 거의 가장 초반을 제가 보러 간 거였습니다. 8월 24일, 5일 정도에 제가 떨어져서 아이들은 요 기간 동안 주 5일 하루 4시간 동안 이제 자유롭게 사실 이제 4시간 애들은 이제 오고 싶을 때 와서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이제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 지나면 다 보내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30분 간식 주는 시간이 있고요.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하게 된 키키스쿨이라는 물건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지금은 또 상당히 개발이 많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 이 당시에 키키스쿨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 런처 안드로이드 런처를 통해서 저희 게임 런처로 들어가고 클릭하면 가장 첫 게임들은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표보다는 아이들이 디지털 타블렛이라는 기능 자체에 친숙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의 게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열거된 그 보여드린 게임 외에도 그 수학이나 언어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약 20가지 정도의 게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40가지 정도 들어 있는데요. 그 게임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랑 툴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메뉴를 통해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약 50권 정도의 전자동학책과 학습 비디오가 있고 그리고 툴즈에는 이제 학습 교육 효과가 있는 그 재미있는 놀이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악기들, 그 칠판, 그 그림 그리기, 색칠 공부 같은 앱들이 같이 들어 있는 어떤 수트 개념입니다. 사실 에누마는 거의 5년 동안 그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애들을 위한 앱, 다양한 앱들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쪽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라면 어떨 하지만 탄자니아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저희가 안드로이드 타블렛에 깔려서 가지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런처라는 게 사실은 초반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런처를 오버라이딩해서 그러니까 저희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런처를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갖고 가서 시켜보니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하지 않던 많은 부분들에서 자잘하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애들이 화면을 터치를 안 합니다. 애들이 처음에 플레이를, 그러니까 기계를 주면 애들이 그걸 들고 뚫어져라 화면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계를 만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애는 제가 직접 본 걸로 15분을 화면을 보고 있었던 애가 있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엑스프라이즈 로그를 받아서 본 바로는 30분 넘게 보고 있었던 애도 있습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집에 있는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마, 깨지 마, 부수지 마, 건들지 마라는 교육을 엄청 빡세게 받는다고 합니다. 체벌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신기한 걸 보면 신기해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어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를 처음 봤을 때 애들 표정인데 좀 상처받습니다. 처음 보면. 그 해결책이랄까. 사실은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유효하게 해결책을,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테스트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엑스프라이즈에 가는 것도 이제 마을에 있는 애들이 뭐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 있는 마을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애들이 같이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누군가 한 명이 눌러. 그럼 뭐가 뿅뿅뿅해. 재밌는 화면이 나와. 라고 하면 애들이 아, 저런 거구나. 라고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제 제출한 후에 엑스프라이즈에서 온 로그를 보니 애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머뭇머뭇하지만 나중에는 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일부의 애들이 그 그러니까 결국은 진행을 하지 못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다른 애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하는 환경의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두 번 할 수 있는 업데이트 중에 첫 번째 빌드 마감이 이제 내일인데 그. 다음 버전에서는 그 런처를 바로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애들의 터치가 없어도 바로 동영상에 한번 나와서 그 선생님이 이제 야 이거 너의 거야, 자유롭게 만져도 돼, 터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좀 가르쳐주는 영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손잡이 애들은 무조건 오른손 버튼부터 누릅니다. 사실 이 말만 들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배우기 전 애들도 그리고 책이나 그 비디오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애들은 그러니까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아이 트래킹을 해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눈길이 그러니까 왼쪽 상단을 제일 먼저 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과 비슷한 정보가 있으면 사실 거기에 눈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그 탄자니아 애들은 그러니까 책을 교과서 말고는 본 적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TV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 그려져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그 습득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사실 이게 저희 런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가장 커다랗게 게임 시작하는 화면이,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도서 라이브러리랑 툴에 들어가는 버튼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이랑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다 왼쪽에, 그러니까 있는 새 얼굴을 보고 그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탄자니아를 갔더니 오른손잡이 애들이 모두 이렇게 앉아서 버튼을 라이브러리를 누르거나 툴을 누릅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설정 부분이죠. 한국이랑 미국에서는 저걸 누르는 애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탄자니아에서는 다 저걸 눌러요 애들이. 저걸 누르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관리자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그거에서 이제 OK 캔슬이 뜨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거기서 멈춥니다. 사실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죠. 요건 이제 그 게임 진행 화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숫자가 난이도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댑티브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 중에 뭘 눌러도 상관이 없다. 이제 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지만 애들이 이제 어려우면 좀 뒤에 가고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쉬운 자기 레벨에 맞는 데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순진한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다른 걸 누르기는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른 걸 누르긴 했지만 어렵다고 느끼면 사실은 번호적으로 뒤로 돌아가는 걸 보였는데 탄자니아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들 4번을 누르고 그러니까 8번보다 4번을 더 많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게임이 나오니까 좌절을 하고 이제 게임 백버튼을 눌러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생각을 한 것은 일단은 없애고 예. 없애고, 그러니까 키키스쿨이라고 돼 있는 요거 저기 제목을 10초 누르면 그러니까 들어가게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해결이 됐고요. 사실은 그 게임과 라이브러리의 순서를 바꿀까 버튼 정말 오른쪽으로 바꿀까라고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순서 자체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대신에 게임, 그러니까 이제 초반, 게임 극초반에 이제 도서관이랑 툴 버튼을 디저블 하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끄러워요. 환경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정보고,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교실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동영상 소리 같은 거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애들이 볼륨을 키웁니다. 볼륨을 키우면 더 시끄러워지죠. 더 안 들립니다. 사실 그런 악순환이 돼서요. 사실은 이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깰 수 있는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거,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제나 소리가 나면 글자도 같이 나오고, 그 글자도 안 되면 그림이라도 넣어줘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서 어떻게든 게임을 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게임의 UX를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통해서 깨야 되는 게임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못 듣더라도 트라이얼 앤 에러로 굉장히 쉽게 깰 수 있는 식의 그러니까 UX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디오에는 자막을 넣었고요. 사실 환경이 시끄러운 거 외에도 어디를 가면 굉장히 어둡고 어디를 가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약시나 아니면 생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게임을 만들 때보다 그 컨텐츠의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높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색약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뭐 소리와 빛 외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밝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충전 환경을 쉽게 활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손을 안 씻어서 손이 더러워서 터치가 안 되든지. 사실 세 번째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할 때는 꼭 손을 씻으렴이라는 비디오나 묻으면 좀 닦으렴이라는 비디오나 바닥에 있을 때 밟지 말렴 이라는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커리큘럼에 집어넣고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탄자니아 아이들은 사자를 본 적이 없대요. 기린도 본 적이 없대요. 문화적 차이랑 선입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깊은 주제 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에서도 사람 사는 곳엔 사자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거죠. 탄자니아 지방의 그 전기 보급률이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를 합쳐도 집에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다 못 봤다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투하라에 가서 보면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장에도 사실 그 흔한 포스터나 간판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애들 옷도 프린트, 그러니까 캐릭터나 그런 게 프린트되어 있는 옷을 입는 애들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을 보고 익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군사정부 비슷한 게 들어서서 초등학교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기는 가요. 교과서도 보긴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와 집, 자기 동네 이외에 아무 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혹은 문맥에 무심하거나 혹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2017년에 테드 글로벌에서 그 나이지리아 출신 작가 분입니다. 치카 에제니아 에시오부라는 어려운 이름의 그 작가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나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딸을 데리고 그 탄자니아 길거리를 그 다레살렘 제일 번화한 도시입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애들 알파벳 가르치는 표가 하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서점에. 이렇게 생긴 표였는데 처음에 보면 이제 A 하고 돼 있고 옆에 사과가 있죠. A's for Apple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탄자니아의 애들,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에서 사과는 못 보는 과일입니다. 없고요. 애들은 사과가 뭔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탄자니아, 이건 이제 수입을 한 물건이겠지만 탄자니아의 서점에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탄자니아, 그러니까 이 치카 씨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병들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라고 아프리카 전문가는 아니죠. 아프리카 네이티브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되게 문화적인 감수성을 되게 바짝 세우고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되게 힘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낼 때는 무조건 그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섭외해서 찍고, 그리고 복장을 할 때도,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헐벗고 있거나 하는 옷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다음 게임을 만들 때 소재도 거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재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미디어 정보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낮은 레벨, 책에서도 낮은 레벨의 책에는, 그러니까 보다 실사와 같은 그림을 넣었다가 반대죠. 나중에 갈수록 사실은 동화 어떤 심볼릭한 그림들을 점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순서를 잡았고요. 탄자니아 출신 교사분들 커뮤니티와 굉장히 활발하게 그 교류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실제로 탄자니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많이 볼수 있는 물건들이냐, 흔히 쓰는 단어들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애들이 컨닝을 해요. 이게 시험이 많은데, 이 당시 캐키 구조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들이 있고, 이 알들은 각각 그 영어랑, 그러니까 혹은 스와힐리어와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난이도별 게임, 미니게임들을 담은 코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이든 누를 수 있고, 그 알을 누르면 너이 알에 있는 게임 할수 있을까? 시험 볼까?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 너할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 그러고 그 알에 있는 게임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당연 뭐 사실 생각하면 당연한데 애들이 다 동네형 찾아갑니다. 동네형 찾아가서 형이알 깨줘. 누나 이알 깨줘라고. 깨주지. 그러고 그래서 난 잘하지. 그러고 자랑하고 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깨놓고 이제 당연히 오른쪽에 어려운 걸 누른 다음에 또 좌절을 해요. 애들이.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해결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자유도를 많이 줬던 어덕티브한 컨셉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순차적으로 제공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 깨면 두 번째 알 나오고, 두 번째 알 깨면 세 번째 알 나와요. 라는 이제 익숙한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아이들이 한번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깬 걸 다시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게임을 하다 나가서 도서관이나 그 툴을 쓰는 식으로 자유로운 그 행동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치팅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행위가 별로 그렇게까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걸 먼저 푼 다음에 그걸 못해서 좌절하는 건 문제지만, 그러니까 다른 애들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선생이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스스로 서로 간에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격려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찌 마감을 하여서 저희가 9월 말에 엑스프라이즈에 이제 배전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테스트가 시작이 됐고, 엑스프라이즈는 이제 2019년 그 상반기에 결론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는 로그 받는 것밖에 이제 그리고 두 번 업데이트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고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다른 지역들을 그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NGO들이랑 그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 테스트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엑스프라이즈처럼, 그러니까 사전에 시험 보고 사후에 시험 봐서 얼마나 성적 늘었니? 라는 그거를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굿네이버스나 그 자비에 프로젝트라는 이제 영국의 그 NGO의 도움을 받아서 그 탄자니아나 이제 케냐에서 필드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저희의 이제 투자자이기도 한 코이카에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2017년에 탄자니아에서 했던 필드 테스트, 제가 가서 본 필드 테스트입니다. 그 전에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바가모요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욘보 초등학교라는 데서 3개월간 1, 3학년 학생의 절반은 저희 걸 안 하고, 절반은 저희 걸 해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 걸 안 한 학생보다 저희 걸 한 학생이 조금 올랐고요. 수학이 좀 더 올랐네요. 좀 더 재밌고 의미 있었던 건 제가 가서 직접 관찰했던 그 음투아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저희 것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는 앞쪽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랑 사실 성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특히 그 수학 성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는데요. 3개월간 키키스쿨을 한 후로 성적이,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성장한 퍼센테이지가 학교를 다닌 애들의 처음 시험을 본 정도를 따라잡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번외의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학부모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해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변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심부름을 잘한다. 예전에는 뭐 두 개 사와? 그럼 세 개 사오고, 뭐 고기 사와? 그럼 야채 사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을 잘 알아먹는 것 같다. 좋다. 그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작년에 여기를 그냥 등 떠밀려 가서, 그러니까 일주일간 보면서, 사실 뭐 지금도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 신선했고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지를 마지막으로 나눠 보고 싶습니다. 게임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용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고, 사실 나름의 상업적인 성공도 했고, 사실 어떤 좋은 게임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좋은 게임이 뭘까? 게임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게 뭘까라고 지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상호작용. 그리고 조작하고 있다가 게임의 원리를 알았어. 내부 메카닉을 파악했어. 우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내는 발견의 즐거움. 그리고 내가 알아낸 걸 썼더니 게임이 진행이 돼. 나 앞으로 갈 수 있어. 레벨이 올라.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진행. 성취감이죠.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점수가 최고점이 됐어. 아싸! 그러면 같이 좋아해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게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줄 수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선생님도 없는,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아이들에게 제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인터랙션. 아이들은 즐거운 인터랙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만들수록 좋아하고요. 즐거운 인터랙션은 아이들이 자신의 배움의 과정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엄청 중요한 요소죠. 와우, 깨달음의 순간. 얘가 이거를 요 앞에 영상이 한 3분쯤 더 있는데요. 제가 자른 건데,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3분 트라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되는지 알아냈을 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도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룩해내고 그걸 인해서 자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을 때 되게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신감은 앞으로 자기가 뭔가를 배워나갈 때, 좌절할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감. 자기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진행, 센스 오브 프로그레션을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언가의 이유가 됐든 그거에 막혔을 때 아이들은 좌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좌절감은 애들을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멀어졌을 때 이 환경에서는 누구도 걔를 독려하거나 다시 시도해보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물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아이들이 장애물로 느끼는 부분들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글을 몰라서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글을 알지만 귀가 안 들려요. 어떤 아이는 집중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산만하게 뭔가를 막 이것저것 하고 있다 보면 버텀업하게 지식을 쌓습니다. 어떤 아이는 주위에 방해가 없이 하나의 골똘히 몰두하는 걸 좋아해요. 다 성향이 다르고 자기가 학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 모두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게임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길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에서 플로우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팅할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야만 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모두가 그걸 찾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뭘 알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새로 좀 공부를 하게 된 개념 중에,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포 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포 러닝, UDL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건축학 개념에서 온 개념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 때,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다른 다양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 없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걸 목표로 한 디자인 컨셉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 커브컷입니다. 뭐 이제는 너무나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이 개념을 그 80년대 중반에 이제 맥킨토시가 나오면서 교육학자나 공학자들 중에 몇 명이 나 이걸 교육에 써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입니다. UDL의 신조는 사실 이 한마디로 집약이 됩니다. Essential for some is good for all.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만들었더니 다들 좋아하네? 라는 거죠. 커브컷은 원래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을 위한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보행권이 심하게 제약을 받죠. 하지만 도시의 곳곳에 커브컷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 모두가 커브컷의 혜택을 받죠. UDL에 대한 되게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루빅스 큐브를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일의 디자이너 한 명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되게 예쁜 루빅스 큐브죠. 시각장애인한테는 색깔이 안 보이니까 하얗게 만들고 점자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라고 바꾼 물건입니다. 사실 군더더기가 없이 되게 아름다운 물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루빅스 큐브는 굉장히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지만 그러니까 언어는 점자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로컬라이제이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러니까 점자라는 것이 사실 읽는데 인지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르게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못 하고 그리고 이거를 눈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죠. 비장애인인 그 큐버들, 큐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물건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UDL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게 UDL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빅스 큐브를 잘 하려면 사실 저는 잘 못합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실 텐데 사실 자기가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랑 실제로 큐브 그 사람이 하던 걸 실제로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사실 보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합니다. 나는 이런 데서 시간이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쪽으로 하시던 분들은 이쪽으로 해보세요. 그런 클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커뮤니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쓰는 큐브는 그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쓰는 큐브랑은 다르니까요. 굉장한 걸림돌이죠. 그래서 개발된 게 이렇게 촉각이랑 시각을 모두 활용한 택타일 큐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단순한 모양들이 서로 다른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큐브입니다. 이 큐브는 그러니까 사실은 점자와는 다르게 월드와이드하고 시각장애인들도 인지부하 없이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색깔인지 외우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이 이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그러니까 상호 피어 간에 서로 배우는 과정이 없이 사실 큐브를 잘하기는 어려운지만 이걸 가지고 그런 커뮤니티와 교류하면서 배운 큐버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큐버분들은 20초를 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 아이가 어떠한 경로로 배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하죠. 소리를 들려주고 글자를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각각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디자인적으로 잘 국리를 했을 때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고려하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는 키키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게임 커뮤니티란 것이 뭘까요?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즐기는 컨텐츠에 대한 문맥을 공유를 해야죠. 일단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목표를 향한 강한 열정을 공유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달려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발전합니다. 배움의 커뮤니티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조건 중에 가장 선결 조건인 엔트리 포인트인 문맥을 공유하는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이 커뮤니티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댑티브니스에 되게 집착하는 이유는 다양한 관심사와 배경 지식 그리고 학습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티켓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하면서 커다란 하나의 문맥으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학습 진도에서도 유연성을 가지지만 아이들이 학습이 지루해지면 나가서 런처로 가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툴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행위를 티켓을 한다라는 하나의 문맥으로 엮고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하는, 옆에 애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자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지만 모두가 그 문맥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연성은 개별 게임 디자인에도 적용돼 있습니다. 키키단의 게임들은 UX적인 난이도는 동일하게 하나의 게임에서 UX적인 난이도를 올리지 않고 동일한 조작을 가지면서 학습 난이도만 높이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난이도가 높은 것이 필요한 애들도 낮은 것이 필요한 애들도 같은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UX가 같기 때문에 문맥을 공유하지만 학습의 난이도는 자기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플로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배움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가서 찍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두 번째, 최신 빌드에는 음성 인식을 하는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보는 게임인데 한번 보시죠. 소리가 들어와 있네. 사실 저는 제가 만든 게임을 통해서 배움의 커뮤니티가 생겨나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그것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